오늘 승현이가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아, 네. 제가 변두리콘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아서 이번에 좀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오, 이벤트요? 네. 오, 네. 승현아, 아, 너. 다음 경기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오늘 저기, 안녕하세요. 빅민턴. 박예대 빅민턴. 올라갔어. 예, 네, 올라갔어. 네. 알았어요. 빅맨 킬러.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잘하고 있나요? 아, 코치님 네.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가 언제 하나요, 이제? 저희 한 20, 30분 뒤에 해요. 아, 네. 오늘 BFC 동대문구에서 하는데, 제 친동생 파트너로 나왔습니다. 빅맨 킬러님. 예. 네. 지금 올라갔죠? 네, 예선 통과하고 16강? 네. 16강? 네. 알겠습니다. 8강? 예,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오늘, 승인이도 오늘 시합 나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대회도 볼 겸, 그리고 이따가 영상 중간에, 영상 후반에, 오늘 UNX 동탄점에서, 변두리콕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물 이것저것 많이, 준다고 하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쭉 봐주시면 이따가 이벤트 관련 내용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승인이 등장했네요. 예, 게임 3분 전에 와가지고 워낙 대회 경험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회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몸 풀고 하는데 승인이는 경기 5분 전에 3분 전에 와가지고 그냥 라켓 뭐 파우더 바르고 바로 난타 치고 바로 시작. 예. 알았어. 그리고 제가 와이프랑 일본 그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 체계를 잘 몰라요. 그 급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일본에도. 그래서 승인이랑 동욱이가 지금 뛰고 있는데 이 경기를 옆에 일본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정도 실력이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한번 제가 뭐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또 됐다? 오케이? 이따 오케이. 잠깐 여기 네. 인사가 뭐지? 인사도 모르네? 하지마 마실 때 영어? 잉글리시 오케이? 일본 듣기 나요. 아 그래요? 한국말로? 작년에 사쿠네. 작년에 저희 둘이 일본으로 배드민턴 여행 갔었는데 작년에 우리 둘이가 일본의 배드민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저희 둘 올해 혼합복식으로 대회를 한번 나가고 싶은데 일본으로 복싱 혼합 복식 아 혼합 그 혼복 복식 예 배드민턴 매치 예 매치 예 그래서 혼합은 조세 남자 역할이에요? 네 맞습니다. 조세 네. 단세 네. 이슈 네. 네. 믹스. 혹시 믹스? 그 지금 무슨 급수로 나가야 되는지 큐슈 아 혼합 레벨 랭크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면 어느 정도 할까요? 그래요? 이거는요. 네. 조조. A. 그래요? A. 이거는 A. A 랭크. A 랭크 제일 위에. 제가 토플. 아, 토플 A.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부, 2부, 3부 리그로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3부 리그 대한 소식이 있다는데.
지금이 어때 지금? 아 전이 어때 지금? 장소에 따라서 다르죠. 아 그래요? 아 일단 이 정도 레벨이면 가장 톱 실력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톱 실력은 어디서? 가장 위에. 목그라가 순대를 톱으로 닦더라.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합 나오셨죠? 시합이 내 맛이다. 내가 내 맛이다. 네. 내 닭에도. 내 닭에도 기겐데 이치에 내가. 나왔었는데요. 네. 상대가 좀 기권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 아 네. 혹시 그럼 성함이랑 뭐 간단한 가고? 네. 아니 지금 뭐 가끄고. 오나마에 아츠도 도우소 쿠보 타카유키 데스 각지츠니 1승을 하고 帰りたいと思います. 쿠보 타카유키입니다. 확실하게 1승을 하고서 가고 싶습니다. 아 타카유키님 예. 화이토 화이트 간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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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다사이 간발해 큐토쿠시온 데스 큐토쿠시온입니다. 큐토쿠시온 큐토쿠시온 예 한국어 보여드 가야기마스 한국어 외워서 가겠습니다.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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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네. 예 저요? 그냥 뭔가 작년에 일본 갔을 때 이렇게 일본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여행했던 그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선에 쉽게 올라간 만큼 본선에 좀 어려울 거예요. 오.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윤기 좋아 맨날 제가 압박감에 경기를 하다가 와 이렇게 동생 경기하니까 진짜 경기하는 것보다 더 긴장됐고 아무튼 뭐 지긴 했지만 뭐 또 들어봐야죠 소감 언제 할까요? 아 네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잘 뚫리지도 않고 제가 밀렸는데 이제 반 스매싱 치는데 그게 걸리니까 그런 실수들이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이제 제 실수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커트도 좀 떠가지고. 그러니까 좀 퀄리티를 전체적으로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제가 볼을 걸고 다음 볼을 잡아주면 이제 파트너가 편해지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파트너가 같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황철이는? 저는 그냥 딱. 네. 사실 너무 급하게 쳐가지고 계속 급하게 치기도 하고 또 연습했던 거 중간 볼 상대 중간 볼 밀면 조금 앞에서 제가 원래는 파트너 앞 살짝 파트너 뒤에 약간 붙어 있었는데 연습할 때는 이게 체력적으로 더 긴장되고 하니까 또 그냥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중간 볼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뒤에서 뛰면 약간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 원래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급속 올라갈수록 이제 쉽게 안 떼어주고 애매한 게 중간 떨어뜨리는 걸 많이 주는데 이제 그 대처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더 크게 질 뻔한 경기였었는데 그래서 둘이 되게 잘 따라갔었어. 마지막에 힘들어도 포기 안 하고 열심히 공격으로 웬만하면 하려는 게 인상 깊었고 네, 이렇게 승인이 경기 재밌게 응원했는데, 지금 명경기. 져버렸네. 아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미끄러지니까 또 인간적인 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승인이가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아, 네. 제가 변두리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아서 이번에 좀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오, 이벤트요? 네. 인스타랑 유튜브에 이제 저희 유넥스 동탄 제 이름 치면 이제 인스타에 나오거든요 계정이 팔로우 하시고 저희가 올린 그 게시물에다가 댓글이나 응원글 올려주시면 네, 추첨을 네. 통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우리 승인 사장님이 마음에 드는 댓글 할 거니까 좀 정성 들여서 작성해 주시면 혹시 상품이 뭔가요? 일단 1등은 나노플레이어 111 오? 네, 그때 찍었던 나노플레이어 네, 네.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2등은 이제 경기복 유니스 공간점 가입해서 경기복 2개 네, 이렇게 달아서 주신 겁니다 네, 이렇게 달아서 네 경기복 2개 그리고 3등은 5명 해서 저희 유니스에서 키링이 나온 게 있어요 모자 키링 네, 그걸로 해서 5명 알겠습니다 총 8명 와 대박 이벤트 유니스 제품을 또
팔로우 네. 안 하시면 안 돼요. 팔로우 네, 해야 팔로우 이벤트 네. 그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 네,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자막 보이시죠? 여기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다. 이겼어야 되는데. 근데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아,